안녕하세요. 최고은이라고 하고요. 바이올린의 주소영입니다. 오늘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이 무대가 조금 특별한 거는 바로 왼편, 여러분들께는 오른편이 되겠네요. 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지금 전시 중인 이종욱 WHO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호석 신부님을 기리는 전시가 있어서요. 그분들의 정신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특별하게 그 이야기와 맞닿는 곡들로 오늘 샌리스트를 정했고요. 두 번째 곡은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정한 곡이에요. 그 키다리 아저씨라고 있잖아요. 만화로도 있는. 저에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데요. 있었는데요. 좀 많이 삶에서 지쳤을 때 제 꿈에 나타나서 같이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좀 포근하게 안아주던 그런 키다리 아저씨가 계셨어요. 그 모습이 마치 저 두 분과 닮지 않았나 해서 선곡해본 곡이고요. 그분의 이름을 저는 로자라고 지었습니다. 두 번째 곡 로자 연주해볼게요.